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현장인데요. 지금은 대부분 세대가 다 분양이 되고 자녀 세대 분양하는 현장인데 이 현장의 장점은 무입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무입주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당장의 현금 보유는 많지 않아도 한 달에 낼 수 있는 돈은 충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지만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이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데 무조건 무입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설명란에다가 좀 자세하게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그 설명란을 살펴보시고요, 나한테 조건이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무입주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서 넓은 테라스가 있고 개별 창고가 있는 이 집 영상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전체 13개동 104세대 대단지 현장인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확실히 공사 중이라서 어수선하기도 하고 듬성듬성 비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단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요.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제 완성도 다 돼 있고 입주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어서 확실히 대단지 느낌이 있습니다. 입지 조건 짧게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서 경의중앙선 야당역까지 도보로 한 1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지 앞에는 편의점도 있고요, 마트도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하기에는 입지가 괜찮은 편의 신축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볼 건데요,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일렬로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동현관 입구 쪽에 보면 창고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대별로 칸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안쪽까지요. 창고의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충분히 캠핑 용품들, 잔진들 보관하기에는 넓은 세대별 창고가 하나씩 있고요. 바로 옆에 공동현관, 계단 없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 소개니까 1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여기가 지하 1층이니까 실제 1층은 2층 같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23.6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해서 39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양쪽에 신발장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우측에 세 칸, 좌측에 세 칸, 여섯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 신발장은 보시면 가운데가 거울 마감되어 있고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일괄 초등 버튼은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양쪽에 방이 하나씩 있는데요. 우측에 첫 번째 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은 살짝 직사각형인데 침실로 쓰기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에 수납 공간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첫 번째 방이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이 있고요. 방 크기는 정사각형입니다. 이 방도 지금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책상, 침대 놓고 수납 공간까지 안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하고 좀 다른 점이 두 번째 방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안쪽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행거가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행거 설치하면 드레스룸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공이 마감이 덜 되어 있는데요. 시공이 되면 각 방에서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따라 들어오면 문이 하나가 있죠. 스윙 도어입니다. 밀어서도 열 수가 있고 당겨서도 열 수가 있고요. 양쪽 문 모두 개폐가 됩니다. 여기는 멀티룸인데요. 침실로 써도 좋습니다.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크기도 침실로 쓰기에는 좋지만 이 뒤에가 바로 이렇게 통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로 보이니까 거실이, 여기는 침실보다는 서재 느낌이나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침실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통창이니까 블라인드 설치는 필수로 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멀티룸까지 들어오자마자 침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바로 옆에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 부스 형태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조금 따라 들어오면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의 폭은 4,200 정도 되는 4인 가족이 쓰기에 적당한 크기의 거실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본다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 뒤에 멀티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통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막혀 있는 걸 원한다 그러면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를 필수로 하시면 되겠죠. 자,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밖으로 나가면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는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주방도 공간이 널찍합니다. 일단 폭도 여유가 있고요. 안쪽까지의 세로 폭도 여유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다 여유 있는 주방 공간인데 따로 식탁 자리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인용 또는 6인용까지는 설치가 가능한데 6인용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냉장고는 두 대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는 기본 옵션은 아닙니다. 가격 인하가 좀 많이 되면서 옵션들은 제외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하부장은 기본적으로 채워진 주방 스타일입니다. 사각 싱크볼 위로 환기창이 있고요. 그 옆에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다용도실이 두 개인데요. 여기가 세탁실로 쓰면 좋을 다용도실 1번입니다. 안쪽까지 깊이가 꽤 되는 여유가 있는 다용도실 1번이 이렇게 있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공간이 비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추가 주방의 연장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냉장고가 두 대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큰 냉장고가 또 있습니다. 뭐 세 대예요. 이러신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안쪽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봤고요.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될 거고 안방이니까 이제 공간의 여유는 좀 더 생겼습니다. 침대 갖다 놓고 한쪽에 화장대를 설치해도 좋을 정도로 공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 뒤에 안방 욕실은 양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 공간이 부스 형태로 또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안방 욕실 치고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옆에 드레스룸 공간 여닫이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안쪽이 네모 반듯한 편입니다. 행거는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행거를 설치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가격 인하가 좀 많이 되면서 이런 각종 행거나 이런 것들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행거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D자 행거 설치하면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끝으로 테라스로 나가볼게요. 자, 테라스는 안쪽에서 전체 크기를 먼저 좀 둘러볼게요. 굉장히 넓은데요. 테라스만 거의 20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데 바닥은 합성데크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조금 낡은 느낌이 나죠. 이거는 계속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방부목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테라스에서 보는 뷰가 뻥뻥 터져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앞은 논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땅주인이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땅 소유주가 땅을 팔겠다라고 한다면 벌써 파셨을 텐데 이 땅이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계속 팔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 보면 파실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또 모르죠. 앞으로 이 땅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빌라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넓은 테라스가 있는 포룸 타입의 39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집이
분양가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테라스 빌라보다 많이 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생애 최초자는 무입주가 가능하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무입주라는 건 내가 현금이 없어도 이 나머지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 대출금을 감당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지만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은 당장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무입주가 좋은 거지 모든 분들한테 무입주가 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참고를 하셔서 분양가 확인하신 다음에 조건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나랑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복층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